아유, 반갑습니다. 왜 조명을 잠시만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대존잘 코트. 대존잘 코트. 입계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우리 로지 형님 오셨어요. 예, 아, 형님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뭔가 이렇게 좀그 못생기면 300개. 댓글이 댓글이 빙진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예, 공지를 썼거든요, 형님. 존잘임 실패. 미션 실패 아니죠? 존못이었죠? 예,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죠? 성공 그 자체였죠? 지렸죠? 형님 계시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의견을 조율하려고 연락을 아직 안 드렸어요, 형님. 코트야 주소 불러라. 진짜 너랑 한타이 하고 싶다고. 형 기상한 지 얼마나 됨? 나? 10분? 기상한 지 10분? 예. 아이고. 빈면 2개 먹으라 그랬는데 내 얼굴 때문에 입맛이 없어질라 그랬어. 빈면 2개 먹으라 아유, 했는데 입맛이 그랬어. 너 집에서 네가 해 먹냐? 귀엽다. 니같이 돈 많은 놈이 비빔면 두 개를 집에서 해 먹으려고 했다는 그게 너무 귀엽네. 너무나도 커여운 사실이다. 응? 일단 커피 좀 마십시다. 예. 커피를 한 번에 세 캔을 시키고, 예, 요거를 지금 이틀 내내 넣어놨는데, 예, 이 뭐예요? 얼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냉동실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넣어서 딱 3개 시켜놓으면은 이거 3일 동안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신기해, 진짜.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았어. 아, 좋다. 아, 저거. 헤이즐넛. 아직도 헤이즐넛.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헤이즐넛 시럽 넣어갖고. 아이, 살초기 들어가라. 일하러 배윙. 이따 봐요, 배윙. 어서가. 아, 헤이즐, 아, 죄송해요. 저 교포 출신이라서. 예. 내일부터 휴방이라 벌써 신나고 이노. 아, 휴방이라 신난 거 아니야. 나 휴방이면 뭐 하냐.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구, 우리 로즈님께서. 천사게 너무 감사. 로지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야, 우리 형님께서 야무지게 또 이렇게 풍선을. 형님, 어제도 안 오셨던데? 오늘 컨텐츠 일찍 시작한 날인가? 내가 그럼 뭐 약속을 했었니, 비비마? 응? 일요일은 기분 어제 좋은 날 아니니? 왔는데 무시하던데. 어제 왔었다고, 형님? 아, 내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안 되겠다, 랄프야. 예? 고매를 박아놔, 로즈 형님을. 형님, 무시한 게 아니고요. 무시한 게 아니고 몰랐습니다. 예, 알았으면은 바로 대가리 받고 인사드렸겠죠, 형님. 예, 어떻게 제가 무시를 하겠습니까? 저 형님이 엊그저께 오셔갖고 게임 방송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만 개 하늘이요? 넘게 쏘셨던 분이야. 아유. 우리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지를 썼을 때 제가 이제 방송국에다 공지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별풍선 10만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코트한테 10만 개를 줄 때 어떤 미션을 걸 것인가 아주 공모전을 했었잖아요. 그 공모전의 주인공이 바로 저 형님이에요. 물론 10만 개를 한 번에 주거나 아니면 뭐 나눠서 2만 개, 3만 개, 5만 개 미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공지를 쓴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댓글 1위가 형님 이게 왜 형님한테 연락을 못 드렸냐면은 보니까는 댓글 1위가 바이크 망치로 갖다 때려 부수기 네 그리고 뭐 속상하네 형님 160kg까지 찌기 뭐 160kg까지 살찌기 예 네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형님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예. 정상적인 거 아 형님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982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코드 정말. 77 성사 탄출 대열 합류할 때 대표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대형 미션은요 형님 보면은 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괜찮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살 빼고 바디 프로필 찍기 150kg 찍기 번지 점프하고 뒤진다 돈까스 처먹었나 바로 흉가 혼자 가기 번지 점프는 제 몸무게로 못합니다 제가 몸무게 지금 A가 곤란해 예, 110... 고르면 정상적인 예, 게 없어 예, 116kg인데 110kg가 번지 점프할 수 있는 예, 최대 몸무게라고 하더라고요 예. 왜 코 킁킁거려 감기 걸렸냐고 모르겠어요 코 감기인가 모르겠어요 무일푼 여행으로 2박 3일 갔다 오기 시민한테 얻어먹기 야외 취침 요런 거 괜찮네요 무일푼으로 2박 3일 얻어먹기 근데 시청자들 도움 받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봐 무일푼으로 2박 3일 다니는데 시민들한테 저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아니 너무나도 아 되게 괜찮은 미션이니까 딱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 미션이거든 겉으로 봤을 때 괜찮은 미션이긴 한데 카메라 들고 다니잖아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구걸하는 수밖에 없는데 서울역 가가지고 내가 구걸한다고 쳐봐 노숙자들이랑 마냥 시비 붙겠죠? 그럼 그 노숙자들이 덤벼들겠죠? 예 성지 훅으로 후려 맞겠죠? 관자놀이 맞겠죠? 노숙자? 쓰러지겠죠? 경찰 오겠죠? 깜빵 가겠죠? 예. 이게 좀 빡세네요. 예. 보행기 타고 서울 부산 국토 가기. 진짜 미친놈들 천지네 찐따 미션이 많네요 예, 확실히 찐따 미션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뭐 나름대로 예, 좀 생각을 해갖고 형님이랑 절충안을 짜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10시 50분에 일어났거든요 잔 시간이 몇 시였는 줄 알아요? 잔 시간이 4시 30분인가 잤어요 왜 그때까지 잠을 못 이뤘냐 게임하다가요 전에 그 20미닛 틸던이라는 게임 있잖아요 그 약간 저 뭐 뱀파이어 서바이브 그 게임이랑 똑같은 느낌의 그 게임 했던 거 기억나요? 예. 네. 그거 잠깐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거 그 게임 한글판이 나왔다 그래갖고 스팀 그냥 뒤적거리다가 할만한 게임 없나 그거 존나 하다 잤어요 예.
공포 게임 미션 하실래요? 오늘이요? 형님? 아 오늘 뭐 좋죠 형님. 진짜로. 네, 전 한 단만 듭니다 형님. 내일 경기장 가자. 내일? 내일은 모르겠다. 나도 월요일 화요일 쉬고 싶은데. 5,000개로. 5,000개로 형님 공포 게임. 와 랄프야. 네? 좀 알아봐. 네? 아 우리 A라이 형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형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대신 한 번 나눠. 아 당연하죠 형님. 공포 게임이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인디 게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뭐 분량이 뭐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게임들을 다 엔딩 볼 때까지 거진 다 해요 형님. 근데 이제 좀 스토리가 길거나 그런 게임들 있으면은 좀 하다 말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게임으로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이은도의 저주 그거 안 그래도 봤는데 그거 엔딩 볼 때까지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린던데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어 그건 에바야. 이은도 가자. 이은도의 저주는 아이고 야 7인이답게 이거 나오는데 왜 저기가 안돼. 뭐 전자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와 우리 선영님 감사합니다. 오빠 코 그만 먹고 맛있는 거 먹자고. 맛있는 거요. 반가 여자세요 근데? 예. 오빠라고 하시지. 안 그래도 밥을 좀 시켰습니다. 뭘 시켰냐면은 예 여러분들 돼지란 말 들을까봐 안 알려드릴게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우리 순두부 아저씨가 또 입벌구개를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순두부 아저씨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 먹게 하는 풍선 되나요? 아 식사 싫어요 형님. 아 그러니 또 아프리카 문화를 제가 저희 방송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어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떠나갖고 예 그냥 전에도 이제 식사 시료를 누가 쌌는데 그냥 개무시하고 먹어버렸거든요 형님. 그러고 나서 안 오더라고 제 방송에. 아하. 근데 제가 또 밥을 또 먹어야 또 이제 방송도 좀 잘 되고. 그러지 않는 남자 윤태훈. 예. 예. 이게 먹는 걸로 건드는 거는 예 부모도 못 참아요. 진짜로. 예. 저는 지금 많이 배가 또 고픈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막 그렇습니다. 예. 아 어제 랄프랑 나가가지고 밥 먹고 왔어요. 원래 저희가 가는 그 노가다 한밭집이 있어요. 제 공장 단지에 있는 공포 게임 미션 놀라지 않고 불 끄고 게임 하시죠. 놀라지 않는 거는 형님 안 놀랄 수가 없는데요. 놀라지 않는 거는 예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요 형님. 이게 넌 그럼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망치로 형님 무릎 쳐보셨어요? 본인 무릎 쳐봤죠? 망치로 무릎 치면 어떻게 됩니까 형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건 반사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냥 그 리액션이기 때문에 이게 안 놀랄 수가 없어요 형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지 않는 거는 조금 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럼 형님 그 좀 엔딩 볼 때까지 조금 분량 좀 있는 그런 괜찮은 공포 게임 하나 가지고 와갖고 코트가 안 해본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예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빠 우리 학교 유행하는 거 있어요. 바로 노코예요. 코인 노래방 짱 좋은 코인 노래방 놓고 노래하는 코트. 아 싫다. 나 이래서 건방 채팅 읽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 다른 방에서도 관심 안 가져주고 자기가 이제 어느 방을 가건 군중 속에 섞여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좀 장문 치고 어그로 끌고 개잡소리 하고 진짜 싫어. 진짜 싫다. 사람이 싫다. 아니 건빵이 싫다. 오빠 지금 비 많이 와요. 창문 닫으세요. 창문 항상 닫아놨어요. 저희 지금 창문 열지 않습니다. 예, 창문 여는 순간 그 습함과 예, 그 더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빠 이틀 동안 뭐 할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엊그저껜가? 예, 혹시라도 월요일과 화요일 내가 이틀 휴방이니까 이 이틀 휴방을 같이 보낼 시청자 있으면, 여자 시청자 있으면은 카톡 COET COET로 연락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한 여성분이 연락이 왔는데 프로필 사진이 햄스터 쳇바퀴 구르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 차단 때렸습니다. 족 같더라고요. 예. 바로 차단 때렸어요. 족 같더라고요. 예. 햄스터 키우는 여자는 걸러. 예 바로 걸러줄게. 혹시 얼굴 면접 있나요? 저는 솔직히 피부만 좋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예요. 피부 좋으면 웬만한 여자들은 좀 약간 요즘 개성 있게 생기신 여성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쌍꺼풀을 해야 되고 코가 오똑이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는데 그냥 얼굴의 조화가 피부만 좋으면 나는 나름대로 예 저게 있기 때문에 좀 웬만 피부 좋으면 좀 이뻐 보이던데요. 그리고 크롬이 트자면 무조건 걸라. 크롬이가 뭐야? 크롬이? 아 이런 거? 아유 우리 또 해조가.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피부는 씻으면 그만이야. 아, 제 카톡 아이디는 COAT COAT예요. 근데 이제 COAT COAT 같은 경우는 제 방송용 폰이에요. 저 바이크 탈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헬멧 앞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이 핸드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연락도 좀 받고 개인적으로 뭔가 할 말 있는 사람들한테는 COAT COAT로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여친이 된다. 여기서 진짜 뭔가 우리 관계가 발전이 있다 그러면은 일로 넘어와요. 예 일로 넘어옵니다. 이 COAT COAT에서 내 본폰으로 넘어와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예 여기까지 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예 이게 1차 이게 2차 예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제 저랑 실제로 만나거나 만약 뭐 좀 그런 예 어떤 그게 생겼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어떤 저 그거죠. 네. 지가 무슨 씨발 연예인이여 이러는데 아니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 다 그러더라고. 이거 본폰이세요? 이거 방송용 폰이죠? 물어봐요. 그럼 방송용 폰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본폰은요? 라고 물어봐. 본폰 따로 있죠? 알려주세요. 싫어요. 예. 예, 묻지 마세요. 예, 싫어요, 안 돼요. 갤럭시 폴드 입구 컷이냐고? 아, 그니까 좀, 뭔가 그게 있어야죠. 계기가 있고, 뭔가 나름대로 좀 그런 게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아, 여자 얘기하지 맙시다. 예. 여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오늘 저기 음식 시킨 거 그거는 비밀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예. 이제 배달 오면은 예.
그래서 오늘 좀 먹방도 하고 어차피 뭐 일요일이고 하니까 예. 그새 또 못 참고 COET, COET로 저한테 또 이렇게 카톡 보내신 분이 계시네요. 오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연락 읽씹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연락 읽씹하겠습니다. 방송 끄고 볼게요. 네, 방송 도중에 이렇게 여자 편한테 연락 왔다고 막 해벌레 하면서 막 이렇게 답장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자 얘기하지 말자 그랬던 거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빠 근데 프사 없는 여자도 정상인이 많아요 하시는데 정상인 아니에요. 예, 프사 없는 여자는 정상인이 제 기준에는 비정상이에요. 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고 카톡을 합니까? 그럼 비밀이 많은 여자죠. 예, 싫어요 그런 거. 음침한 사람이 제일 싫어요 저는. 대화했을 때 밝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대화도 이어나갈 그게 있는 건데 예, 뭔가 있어 보여서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프사를 아예 딱 지운다는 게, 그러니까 기본 프사로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카톡 기본 프사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는, 그렇게 바꾸는 거는 남들이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날아갔을 때 그랬거든요. 싹 다 지우고 그냥 예, 이름도 지워버리고 예, 자기 방어 기제죠. 그런 상태, 그런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관심 딱 안 가져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예. 아, 물론 멀티 프로필도 있죠. 근데 멀티 프로필을 저는 설정 같은 그 잘 안 해요 그런 거를. 예. 아, 저는 뭐 여자친구 만날 때도 멀티 프로필 같은 거 안 했는데요. 뭐. 아, 있는 그대로. 그 여자친구 사귀어도 사진을 안 찍어요. 인생 네 컷 가자고 막 뒤지게 쪼르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그렇더라고요. 네. 쪽팔려. 뭐 그런 데 가고 사진 찍는 게 너무 쪽팔리고 막 좀 뭐라 되지? 좀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이냐고? 두 달 전이요. 저 두 달 전에 여친 있었거든요. 예, 몰랐죠. 속았죠. 그때 다 나한테 여자친구 생겼냐고 할 때 내가 미친 척 하면서 막 빠개면서 아이 뭔 소리냐고. 아 진짜 씨, 집에만 맨날 있었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있었죠. 예, 구라친 거죠. 제가 여러분들 다 밝혀드릴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없냐면은 지금 진짜 리얼 찐으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월요일 화요일 날 너무 심심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예. 이잉이는 아니에요. 이잉이는 지금도 연락을 해요.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예. 글마가 뭐 저 회사 다니는 친구고 그때 방송에서 한번 일반인 저 제 팬으로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뭐 말만 하면 이인이 이러는데 진짜 여러분들 저번에 영화 정보할 때 174 코숭이지? 땡 예 땡 10 땡 땡 왜 땡이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야. 10땡이야 10땡 걔 10땡이야 없어 없어 아니야 여러분들 얘기한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어. 근데 왜 헤어졌냐고. 아 여자 얘기 그만하자니까. 왜 헤어졌냐면은 그냥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진 거지. 예, 둘이 좀 결이 안 맞았어 애초에 결이 안 맞았어. 좀 결이 맞으면 좋은데 결이 너무 안 맞았어. 예, 결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예.
여자를 금방 실증 내잖아 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금방 실증 나는 거? 그럼 다 보이나 그런 게? 예. 근데 그거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존나 질리게 행동하는데. 물론 근데 방송 켜갖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뒷담이니까 얘기 안 할래요. 예. 저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이미 기왕 말이 나온 거 얘기하자면은 너무 질려요. 행동하는 게 너무 질리면은 예, 말하는 것도 막 너무 질리게 행동,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예, 난 좀 나를 편하게 해준 사람이 좋더라. 예, 그래가지고 그냥 헤어질 때 돼서 헤어지고 그런 거지. 맨날 어린 여자만 만나서 질리지. 그니까 나이 좀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나이 있는 여자가 저한테 접근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네. 전 기왕이면 진짜 30대? 만나보고 싶어요 30대를. 네. 한 번도 30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네. 30대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없으니까 그런 거지. 제발 좀 만나봐. 20대 후반 어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은 카톡 COAT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난질 할 거면은 바로 예, 차단할게요. 예, 차단할게요. 예. 제 남친이 어제 코트님 노 코멘트 땡을 받고 지금 시금전폐하고 있어. 성지합 창단. 아. 남친이 어제 성지합 창단 참가했어요? 근데 그냥 바로 땡쳐갖고 지금 빡쳤어요. 근데 그놈의 정상적인 여자, 정상적인 여자 하는데 니들은 비정상적인 여자도 못 만나면서 뭔 정상적인 여자가 있을까? 과연 니 방송에 여자가 있을까? 이러면서 자꾸 막 시비 거는데 니는 비정상적인 여자도 못 만나잖아. 그래놓고는 저런 얘기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가. 아 여자 자체를 못 만나본 새끼가 어? 뭘 평가하고 있어 지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중요하지 매체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코트야 그래 알겠어. 어 그래 니 그래서 뭐 어? 어디서 여자 만나냐. 실제 어떻게 만나. 바이크 타고 가다가 신호 받고 있을 때 옆에 이쁜 여자 찾아가면 어? 에에에에 이래가지고 번호 좀 주시면 안 돼, 이 지랄에? 말도 안 되잖아. 아, 그거는 말 같다는 소리지, 진짜로. 아, 미친놈 시급 다가지. 빨래 뭐 있냐, 랄프야? 얼마 안 되는 거야, 저거는? 너 아줌마 왔다가 갈 때 가냐? 아, 그러니까 아줌마 좀 왔다가 아줌마 오기 전에 가버리냐, 너? 중간쯤에? 오케이. 오늘은 아줌마 오는 날. 예. 월요일 새벽에 아 6시에 아줌마 오는 날이라서 6시 맞나? 아 8시냐? 5시 50분. 5시 50분에 아줌마가 온다고? 네. 그럼 나 방송하고 있을 때 오겠네? 빵빵씩 오시면 되죠. 아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다. 야 진짜 오히려 좋다. 애프야 이거 저 조명 조금만 낮춰줘. 예. 너무 높아갖고 해가지고 약간 지글지글한 거 있네. 청소하는 아줌마 이쁘면 합방 고고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아.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고 거의 할머니야.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 예의야 예의. 그냥. 뭐 가사 도우미 하면은 약간 야릇한 생각을 하는 예 병진제끼들이 있어요. 제발 끊어라. 제발 그놈의 그 예, 야동 좀 끊어라. 그게 뭐예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니까 답답해지네 입장에서. 오늘은 먹방도 하고 좀 소통 좀 하다가 예, 좀 방송을 좀 얄팍하게 예, 이렇게 좀 하다가
이거저거 좀 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아, 예, 부재중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 예, 명부에 대합니다. 네네네. 아, 저희가 오늘 콜라한테 상태가 좀 떨어져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다른 그냥 제가 뭐 시켜서 먹는 음료수인데. 네네. 뭐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뭐 출발했나요? 네, 예, 아까 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 다 왔다, 랄피야. 두 개를 시켰어요? 어. 공포게임 뭐 할지 안정해요? 추천가는? 공포게임 뭐 할지 저 뭐 할지 정했어요, 랄프가. 추천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추천 좀. 아, 방금 뭐가 안 됐냐면은 그 저 아, 메뉴가 나오면은 일단은 첫 번째 메뉴부터 갈게요. 예, 오늘 음식 디펜스입니다. 오늘 배달 디펜스. 어, 일단 한 캔 돼요, 형님? 아직 안 왔어, 하나는. 자, 첫 번째 먹방은 예, 바로 휘짜입니다. 휘짜, 예, 휘짜. 이대로 들고 갈게요. 그냥. 이거 팀복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알리에서 한 거예요. 투라테 1250 GS. 일단 휘짜를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휘짜 먹방 일단 좀 갈기고요.